와. 숨을 쉬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와요. 조리를 해서 해 먹어볼게요. 브이로그에서 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안 시키고 이렇게 집에서 먹는 저녁이라 너무 어색하네요. 남산이네, 남산이 밥 먹어야지. 샤르소길의 서울테이블이라는 곳에서 시킨 트러플 버섯 샌드위치랑 치킨 샌드위치예요. 먹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갈 겁니다. 맛있다. 가볍게 먹기엔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스크린 골프 라벨을 찍었습니다. 77.5. 오랜만에 집에서 차려먹는 밥이에요. 얘는 현미밥, 파프리카랑 오이, 그리고 고추장, 애호박, 계란, 그리고 명란 마요예요. 잘 먹겠습니다. 사람 진짜 많다.
어때? 동생한테 꽃 선물을 받았어요. 다시 판을 깔았습니다. 트러플 프라이랑 치즈? 견과류? 이런 메뉴 시켰어. 아니 너무 집에 가기 아쉬운 날씨라서 세병제 와인을 이거 먹고 진짜 집 가기. 이거 먹고 진짜 집 가기.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이번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저는 의식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배가 고프면 끼니 때가 되면 급하게 메뉴를 결정해서 급하게 식사를 때우는 패턴으로 갔었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식사하는 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마카세를 저녁에 술과 함께 먹은 게 아니라 런치 코스를 먹고, 그 안에 제가 셰프님한테 밥량을 조절해 달라고 하고 나오는 후식 디저트를 남기고, 이런 부분 자체가 기존의 제 패턴에서 이미 충분한 변화고 조절이기 때문에 제 몸과 체중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조절이라는 거를 했어요. 물론 저는 술도 한번 마셨어요. 이전 영상에서 술 약속이 있었다고 했고 그게 두 개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는 캔슬을 했고 하나의 술 약속만 참여를 했는데, 평소에 제가 먹던 패턴은 술을 먹는 순간부터 그 끝나는 그 자리 안에 쉴 새 없이 안주를 먹고 쉴 새 없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술은 꽤 많이 마셨지만 술과 안주를 먹는 속도, 그리고 제가 의식하고 있는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제로 음주 후 다음날 데미지도 적었어요. 그리고 식사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이번에 저는 단백질을 하루에 몇 그램 정도 챙겨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거나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 먹는 패턴이 유지되면 단백질을 50g 먹든 100g 먹든 제 체중과 체성분은 어느 정도의 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브이로그를 보고 똑같은 메뉴, 똑같은 양을 단백질로 챙기려고 하는 분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으뜸님이 생각보다 운동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걷는 걸 좋아하고 바깥 날씨, 해를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봄의 날씨가 정말 완연할 때 헬스장이나 집에서 하는 운동 시간을 바깥의 날씨를 느끼면서 걷는 시간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수목, 금, 토 이틀은 9,000보를 넘겼고 두 번은 1,000보, 20,000보를 넘겼어요. 제가 한 거는 스트레칭과 토요일날 술 먹으러 가는 날 오전에 한 웨이트가 전부였는데, 결과적으로 제 체중은 내려갔고 몸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파워리프팅을 통해서 몸이 조금 커졌다고 했잖아요. 파워리프팅은 열흘 정도를 쉬어가면서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게끔 제가 집중을 했어요. 파워리프팅을 쉰다고 해서 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파워리프팅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걷고 웨이트까지 더 많이 하면서 식단까지 더해지면 제가 분명히 힘들어 했을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생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저는 운동까지 하면서 몸에 큰 그런 피로감을 주는 것보다 바깥에서 걷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힐링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면서 전체적인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거에 제가 시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급하게, 빡세게, 극단적인 행위나 진행을 하진 않았고, 제가 나빴던 것들을 없애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에 포커스를 뒀다고 할 수 있고요. 저처럼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마자 극단적으로 운동량을 늘리고 먹는 거를 제한하면서 무언가 내가 끌려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주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어느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싶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